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닷새째 12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국제사회 중재로 내일로 끝나는 휴전을 다시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터널 붕괴 사고로 갇혔던 근로자 41명이 16일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구조팀은 사고 직후 잔해 사이로 관을 넣어 물과 음식물을 공급한 뒤 대형 철제관을 투입해 인부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안 고속도로에서 30명 넘게 탄 관광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8명이 다쳤습니다.